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 강의 마지막 21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경주를 하던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들의 믿음의 길을 좀 떠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생긴 걸 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왜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어떤 때가 있죠. 신앙생활이나 결혼생활이나 또뭐 여러 가지 삶의 여정에서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럴 때가 있죠. 가장 큰 유혹이죠. 특별히 끝까지 가야 될 경주라면 그건 정말 큰 위험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을 도전하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오면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러면서 11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사람들을 쭉 소개하죠. 그리고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이러므로, 1절에 보면 이러므로, therefore. 11장의 결론이죠. 아니, 1장부터 11장 전체를 결론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려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생활을 경주에 비유했죠.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 모든 경주를 완주했다는 사실을 디모데서 4장 6절에서 8절에 기기하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경주를 마쳤다.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완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완주한 분들 보면은 정말 아름답잖아요. 인생의 마라톤은 1등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완주하는 건 필요하죠. 어떻게 완주할 수 있죠? 첫째, 목표가 분명할 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할 때. 경주는 결심점이 있잖아요.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이 마라톤이죠. 바울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 달렸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오직 한 일, one thing, 한 일. I do.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푯대가 뭘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 사도 바울의 목표였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 9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죠. 모든 걸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이 고릴라에서부터 진화가 되었다는 거죠. 이건 참
이건 경망스러울 뿐 아니라 이건 참 저주스러운 표현이잖아요. 인간이 원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짐승에게 왔다는 거죠. 여기서 유물론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과 똑같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죠. 이게 띠오리예요, 띠오리. 그 원천을 망각한 사람들이 유물론자들이죠. 또 진화론자들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에 따라 만드신 존귀하고 그리고 그 보배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거기까지 그 높은 차원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건 대단히 놀라운 진리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해야 될 진리죠. 우리를 그만큼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기도가 뭐죠? 기도는요, 대단한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의 디멘션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조금 깊이 묵상하고요, 또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너무나, 너무나 얄팍한 초보에 머무르고 말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감동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깊은 감동과 깊은 경이로움과 그리고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와 있지 않은 것은 깊은 맛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릴 때 완주할 수 있죠. 히브리 10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멀리 가려면 가벼워야 됩니다. 높이 날려면 가벼워야 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장애물들이 있는데 무거운 것이 뭔지. 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쫓으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잖아요. 다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무거운 죄짐 어서 벗어지죠?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벗어지는 거죠. 이 복음의 영광을 조금 더 깊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더 있는 거거든요. 잔 본인이 그 옥중에서 철로역정을 썼는데, 그 기독도,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떠날 때 무거운 짐을 뒤에 지고 떠나죠. 근데 그 무거운 짐이 죄짐인데,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천사 셋이 나타나서 세 천사가 놀라운 선물을 주죠.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네요. 그는 십자가가 있는 곳에 막 도착했을 때 어깨에 짊어졌던 짐이 풀어져 흘러내리더니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그 짐은 열린 무덤 안으로 떨어졌는데 그 이상은 안 보였다. 이제 크리스찬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그는 짐을 벗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분이 슬퍼하심으로 내게 안식을 주셨고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노라 하며 혼자 말을 하였다. 그는 십자가를 응시하고 서서 어떻게 십자가의 모습이 죄와 수치를 가진 사람에게 그토록 위안을 줄수 있는지 의아스러웠다. 그는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다는 양심의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제 무죄, 청결, 행복과 자유를 느꼈다. 그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가 기쁨에 넘쳐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그 자리에는 세 천사가 가까이 서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평화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했다. 첫 번째 천사는 당신의 죄가 사해졌어 라고 말했다. 정말 중요한 선언이죠. 두 번째 천사는 그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희고 깨끗한 옷을 입혔다. 이것은 예수님의 옷이죠. 의의 옷이죠. 또한 천사는 그의 이마에 인을 쳐주었어요.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다는 거죠. 도중에 읽고 천국문에서 보여주라고 책 한 권을 넘겨주었다. 이게 성경이죠. 크리스찬은 뜰듯이 기쁨이 넘쳐 노래를 부르며 여행을 계속했다. 우리가 십자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쳐주셔, 성령을 통해서 인을 쳐주시죠.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라고 인을 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 가려면, 좀 높이 올라가려면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잖아요. G.K. 체스터턴이 정통이라는 책에서 가벼워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새가 본성상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허약함, 가벼움이죠. 곧 힘이기 때문이다. 완벽한 힘 안에는 일종의 가벼움, 스스로 공중에 있을 수 있는 경쾌함이 있다. 위대한 성자들의 특징은 가벼워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천사들이 나을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탐욕, 욕심들, 이거 다 무거운 짐이죠. 도움이 되지 않는 열등의식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죠. 세 번째, 경주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3절을 보세요.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생각하고 얘기할 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정말 위기가 오면 피곤한 거죠. 피곤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면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굴절되기 시작합니다.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이질 않아요. 목표가 정확하게 보이질 않아요. 결혼의 목표가 뭐죠? 행복일까요? 아니죠. 거룩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우는 거죠. 물론 거룩하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죠. 근데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따라오지 않아요. 이 신비로운 거예요. 항상 첫 번째 것을 따라가면 두 번째 것은 따라오지만 두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하면 첫 번째 것은 따라오지 않아요. 먼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마라톤을 하려면 이 마라톤 경주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보통 마라톤 그러면 4.195km를 달리는 거잖아요. 보통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뭐 2시간 반, 3시간 이 정도일지 모르지만 지난번 이지선 자매 같은 경우는 그 약한 자매가 마라톤에 도전했는데 7시간이 넘게 달렸어요. 근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 힘든 게 만든 게 뭐냐면 이 피곤과 함께 낙심이거든요. 조금 더 가면 되는데 여러분 새벽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그 마라의 스물 담에 엘림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그 성공 직전에 그만두고 마는 거거든요. 그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 세계가 전개가 되거든요. 마라톤 효과 가운데 데드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완주하려면 4.195km 42.195km인데 거기서 41.195km쯤 갔을 때 그때 대부분의 마라토너가 그 마의 고지라고 그러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과 그리고 혼돈스러움이 보이는 그걸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걸 바로 넘기면 깊은 평온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격려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즐거움이거든요.
이 경주를 끝나고 난저 건너에 있는 즐거움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오래전에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마라토너가 달릴 때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같이 붙어 따라줍니다. 한 3분의 2까지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따라주고요. 격려해가지고 따라주죠. 우리 인생길을 갈때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죠. 격려죠.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지금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사는 가운데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 그러지 말라고. 히브리 11장을 소개하면서 이미 그 길을 완주한 사람이 있다고. 그 완주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고. 히브리 11장 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여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그냥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미 인생의 어려운 길을 통과했던 완주했던 사람들. 저는 목회자로 이제 75년도에 신학교 들어가서 벌써 세월이 41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중간중간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완주한 분들이, 완주한 목회자들이, 또 저보다 앞서간 분들이 자꾸 격려하셨어요. 피곤하고 낙심되는 것은 그건 정상이라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와우! 그리고 힘을 내라고. 새로운 경지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실어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을 보니까 서로 돌아봐. 사람과 선을 격려하며 각각 자기 일을 돌뿐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를 격려하는 수많은 앞서간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 눈을 반드시 고정시켜야 될한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세요. 잠시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진짜로 우리 눈을 고정시켜야 될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fix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fix할 수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만이 우리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시다. 믿음의 주요란 말은 영어에 보면 the author라는 말을 썼어요. 뭔가를 만드신 분, 창시자, 선구자, 개척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할수 있는, 온전케 한다는 말은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참으사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 시작한 일을 마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의 하나의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초보에 머물지 말고 진보하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 시작한 일을 예수님이 도와주심으로 마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Completion 하도록 도와주시겠다. 그건 누가?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서 낙심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으니 complete it.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완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원래 격려란 말은 영어로 encouragement인데 encourage 안에다가 용기를 자꾸 불어넣어주는 거죠. 할수 있다고. 조금 더 가보자고. 조금 더 견뎌보자고.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환경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한둘은 아니지만 수없이 많지만 정말 어려웠던 날들이 납니다. 어제도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제 아내 보는 앞에서 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기어다녔어요.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찬송을 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기어다녔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요. 그때는 밤이 되면 두려워요.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아요. 네. 공황장애가 왔어요. 아침이 되면 더 괴로워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요,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5분 단위 결심을 했어요. 5분만 견디자. 조금 더 견디자. 어느 날 서서히 하나님이 근육을 키워주시고 그 어둠을 이렇게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 어둠 벗어난 후로 놀라운 차원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네 번째, 예수님 영광을 바라볼 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셨죠. 예수님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 믿지만 예수님 영광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가 정말 소원했던 한 가지 있었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시편 20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예. 그 바울도 한 가지 일을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one thing.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The beauty of the Lord.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우리는 아름다운 걸 보면요 굉장히 매료가 되죠. 그리고 아름다움 오래 간직하고 있죠. 다윗이 사모했던 그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아름다움이 매력을 주잖아요. 끄는 거잖아요. 매력. 여러분 사람들도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매력적인 말이죠. 어떤 분은 지성이 아름다워요. 그분이 생각하는 거나 또 뭔가를 깨닫는 것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 아름다움.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볼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이 가짜일 때가 많거든요. 권력이라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 권좌에 앉았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분입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아름다움을 배신하는 거예요. 아, 그 부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러나 그 부요가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아름다움을 추구했죠. 그는 흑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가 추구했던 잘못된 아름다움 때문에 수없이 얼굴을 고쳤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그를 배신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의 원천을 경배하기보다는 그 아름다움 자체를 착각하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아름다움들이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C.S. 루이스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의 삶과 가장 아름다움을 경험했던 순간을 얘기하는데 이거 대단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모든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은 원천이 있는 거예요. 원천. 사람들은 그 원천을 경배하기보다도 그 흘러나온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경배하는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우상이죠. 자,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음악을 주신 원천,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죽은 사해바다를 살립니다. 그리고 고기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들었던 나무가 해성이 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생수 때문이죠. 근데 더 놀라운 광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생수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성전 문에서 시작합니다. 곧 성전 되신 하나님이죠. 오늘 말하면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생수 흘러나가는데 그 아름다운 그 모든 샘의 원천, 모든 물의 원천. 여러분, 그걸 만나면 나머지 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요,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것도요, 그걸 만드신 분은요, 그 만드신 분은 그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예술가들은 본인이 만든 예술 작품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다. 가끔 제가 어떤 분들을 책을 보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을 세 권씩 또는 뭐 열두 권씩 쓰는 분이 계세요. 그책 두꺼이만 보고도 우리는 압도를 당하죠. 오! 근데 그 책을 쓴 분은요, 그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큰 건물을 만든 사람은 그 큰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보실 때는 이 우주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기독교는요,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식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여도 짐승 같대요. 멸망하는. 인간은 이성을 사용할 때, 지각을 사용할 때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거죠. 공부하셔야 돼요. 이성이나 지성을 폄하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만 얘가 이해가 되고 그래야 성장하는 거죠. 저는 에드워드 이런 말 했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얻지 못하면 전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30년 다녔다고 여러분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 경력은 쌓아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에 대한 영광과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초보에 불과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교회 생활 오래 있던 사람들도 아예 또 엘리멘터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얘기하는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했는데 아직도 어린이처럼 엘리멘터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왜?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지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얘기하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시켜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를 더 알고 싶어 하죠. 지식이죠. 근데 그냥 지식이 아니죠.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저는 에드가 이런 얘기 했죠. 지식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성질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상에 마음을 기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매력을 주는 이유들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매력을 느꼈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호기심이 많죠? 물어보죠. 이름이 뭐예요? 집이 어디예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점점점 깊이 물어보기 시작하죠. 요즘 관심이 뭐예요? 어디에 가장 매력을 느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호기심 가지고 더 가까이 끌리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정말로 위대하다면, 그 대상이 정말 가치 있는 거라면, 그 대상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죠.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부요케 하신 분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점점 알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번 도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아직 더 깊고 높은 차원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75년도에 서울신학대 들어가서 지금 4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고 말씀 가르치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더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제가 더 배우면서 내가 흥분이 되면서요. 무슨 생각인지 더 있다. 더 높은 차원이, 더 깊은 차원이, 더 황홀한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구나. 그럼 예수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히브리서에 나온 예수님 영광. 첫째, 예수님 영광은 창조주의 영광이죠.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속자라는 말.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 그분이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성탄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 영광. 두 번째, 예수님 영광은 구속주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게 해서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절을 보니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들의 구원의 the author라는 말을 써요. 선구자, 개척자, 저자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온전케 하다, 더 탁월하다 비교하면서 이 아론의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아론보다 더 탁월하시고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여호수아보다 탁월하신, 천사보다 탁월하신, 이걸 계속 율법보다 탁월한 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들은 그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죄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일 날 진도 들어가죠. 그런데 그 짐승의 피가 완전하지 않아서 잠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지만 죄를 없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판사로 오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은 지성소, 하나님의 가장 계신 지성소, 하나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영광의 임재 앞에 홀리 오브 홀리스로 백성들을 데려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두려운 곳이었어요. 영광스러운 게 두려우기 때문에 본인만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데리고 휘장 안에, 거룩한 지성소 안에 우리를 다 같이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영광인 거죠. 세 번째, 예수님 영광은 마다들의 영광이라는, 마다들이라는 거. 이 마다들이 중요하죠. 이 마다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고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자, 여러분이 유산이 많은 분들 계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많은 유산을 누구에게 주죠? 저한테 주시겠어요? 안 주죠.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아들과 딸에게 주죠. 특별히 장자라는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장절을 보니까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에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맏아들인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천사들이 경배를 했던 거죠. 시편 89, 27절 보니까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골로새 1장 15절을 보니까 그는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첫 번째 아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맏아들만이 상속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그것도 맏아들의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럼 복음 무엇이냐?
이런 거죠. 예수님 맞아들으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를 이 마다들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건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거든요. 지금도 차별하잖아요. 상속할 때 남자한테 많이 상속해요, 여자한테 많이 상속해요. 자, 아들 있고 딸이 있으면 어떤 자녀에게 상속을 많이 하죠? 네, 얘기 안 해도 좋아요. 제 처갓집이요, 자녀가 다섯인데 자녀가 장녀예요. 그리고 네 명이 딸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재산에 관한 절대로 딸들하고 상의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아들하고만. 결혼식 끝나고 축의금을 계산할 때도 아들만 데려들어가요. 몇 년 전에 뭐 정리하신 게 있어가지고 미국에 아파트 하나 샀어요. 딸들은 전혀 몰랐어요. 아들만 알았어요. 이게 장자가 가지고 오는 특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면 장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 1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이 아니라 이게 슬레이브라고 그러죠. 슬레이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보세요,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선십이라고 하세요. Spirit of Sonship.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로마인이 굉장한 부자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는 관직에 있는 귀족입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주로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권세를 넘겨주려면 누군가를 입양해야 돼요. 그럼 주로 어떻게 입양하냐? 본인의 집에서 일했던 종 가운데, 노예 가운데 가장 믿을만하고 그리고 맡길만한 한 노예를 선택하죠. 그리고 입양을 합니다. 입양하는 그 순간 두 가지가 바뀌어요. 첫째, 옛날에 주인님 그랬던 그 노예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의 모든 재산이 자기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부유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정이었고 마귀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것은 예수 믿고 그냥 죄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이 우리도 똑같은 상속자입니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보면 이 장자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 12장 16절을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걸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장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삼았는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 장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자, 여기서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심했어요.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에게 주로 상속이 되는데,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와 애자와 상관없이 여자도 장자와 똑같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장자 옷을 입은 거야. 그 남자 여자 상관없어. 그러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라냐 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는 말하는 셈이란 거예요.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다 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우리 장일어른이 미리 알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볼 때 완주할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뜻,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 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장자의 대리에 올려놓는 그 기쁨. 그리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성소로 함께 데려가는 그 기쁨을 누린 거죠. 우리가 남을 도와줘가지고 잘 되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어떤 위치에 올려놓으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에드워드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란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친구와 재산으로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다양한 탁월함이 놀랍게 결합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선택하며 얻고 참여할 가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도 좋을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한 그것은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필요해요. 이 복음의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 더 알아야 우리는 여러 가지 기분 가운데 이 탁월한 지식을 접했을 때, 탁월한 인격을 접했을 때 오는 그 기쁨. 그래서 3장 10절을 보니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펴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 구속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 안에 매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도 알면 알수록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로 원했고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아, 전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감격을 저의 이런 기쁨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더 있다니까요. 더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려면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으셔야 돼요. 힘드실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올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둬야 될 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면 반드시 그만둬선 안 돼요.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건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이 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다윗,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과 바울,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던 삶, 모든 아름다운 것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광스러움이 시작된 그곳,
모든 기쁨과 황홀한 환희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